김서방 일로 와봐. 엄마 아버지 오시라 그래. 도대체 아들 교육을 어떻게 시킨가 도대체. 여기까지 가면 이제 석 달 안에 이혼이 되죠. 절대 그들의 부부싸움에 관여하지 마세요. 이런 여자와는 결혼할 때 고민해봐라 라는 사유로 성형 중독입니다. 위부터 내려갑니다. 머리 심었죠. 눈썹 했죠. 좀 쌍꺼풀 했죠. 여기 한감 없앴죠. 이거 땡겼죠. SNS 올려야지 이러고 사진 찍어서. 그죠? 이게 거기서 끝나도 괜찮아요. 근데 이게 외도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 이혼 사유가 걸리면 대법관 할아버지 같다 해도 이혼을 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신은수 변호사입니다. 저는 이혼과 상속을 전문을 하고 있는 변호사이고요. 주로 가정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사례하면 저는 딱 두 가지가 떠오르는데요. 하나는 제가 진행한 사건이고 하나는 법정에 갔을 때 다른 사건 진행하는 거를 이렇게 바라본 거였어요. 먼저 다른 사건 같은 경우는 서울의 고등법원이었습니다. 제 사건을 진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앞사건 진행이 늦어지면서 앞사건 진행을 자연스럽게 보게 됐어요. 보니까 80대 정도 되신 아버님과 40, 50대 정도 된 아들이 원고와 피고로 이렇게 앉아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걸 이렇게 들어보니까 아버님은 아들에게 나한테 효도해라 라고 하면서 집을 미리 생전에 증여를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든 거예요. 아버님의 요구는 간단합니다. 너희 부부 이혼을 하든지 그 집을 내놓든지 둘 중에 하나 해라. 아들이 근데 이혼을 할 수는 없잖아요. 아내이기도 하지만 애들도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혼을 안 하겠다고 못 하겠다고 거부하니까 아버님이 집을 내놔라라는 반환 소송을 하는 거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아버님의 주장이 제 가슴에 와닿지 않았어요. 그분 주장이 뭔지 아세요? 세상에 여자는 많다. 그 며느리 말고도. 아 정말 그래서 저는 너무나 그 아버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고 그 아드님이 참 안타까웠는데 아버님이니까 말도 못하고 앉아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부모라는 것이 자녀가 행복하기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집이 단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집이 없어도 며느리하고 자녀들하고 오손도손 사는 게 그 아드님이 더 행복했을 것 같은데 그 아버님은 왜 그걸 모르실까? 어떻게 돈으로만 잣대로만 판단을 해서 더욱이 어떻게 아들을 이혼해라 이런 욕을 할 수 있을까? 정말 이해가 안 갔는데요. 안 믿기시죠? 불과 10년 전 일입니다. 그게. 그래서 그분이 생각이 나고 또 한 사건은 어머님이 오셨는데 60대 초반이셨어요. 남편분과 일찍 사별하시고 혼자서 남매를 기르셨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 남매가 30대 후반 정도 됐습니다. 처음에는 따님을 손을 잡고 이렇게 오셨어요. 이혼시키겠다고. 사이가 경제적으로 무능력하고 폭언도 하고 처갓집에 소홀하고 뭐 이런 이유였어요. 그래서 따님도 그러자고 했는데 이혼소송을 진행하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근데 불과 1년이 안 돼서 다시 오셨어요. 그래서 어머님 왜 오셨어요? 그러니까 아 아들을 이혼시키려고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 순간 제가 어머님에게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구나. 그 어머님 자체는 남편을 사별하고 자녀에 대한 애착이 있었을 거라는 걸 이해 하지만 그를 넘어서 내 딸, 내 아들만 소중하고 그 사위도 며느리도 쳐내고 싶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과의 관계가 유지되면 엄마로서의 나의 주의를 잃는다. 내 자녀들이 나를 떠나간다. 이런 불안감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어머님한테 문제가 있었던 부분을 만약에 내가 따님 소송 때 깨달았다라고 하면 어머님에게 내가 그러지 마시라고 이런 말씀을 드렸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놓쳤구나라는 자괴감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혼소송에서 생각나는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기어코 이혼시키는 그런 부모들이 꼭 생각이 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자녀의 결혼을 앞두고 계신 분들은 상당히 계실 것 같아요. 보통 우리 자녀가 결혼한다라고 하면 첫 번째 아, 이 사위가 며느리가 마음에 드는가 뭐 이런 생각을 하셨던 건 30년 전입니다. 지금은 내 며느리 사위가 마음에 든다 안 든다라를 부모님이 결정할 권한이 없죠. 자녀가 하겠다 그러면 결혼을 시켜야 되는 입장이죠. 만에 하나 마음에 안 든다고 반대를 했다가 둘이 결혼을 했다가는 사위하고 며느리가 시부모 알기를 그죠? 아니면 처가 부모 알기를 어떻겠습니까? 절대 존경하지 않습니다. 앙금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부모가 무엇을 해줘야 되는가? 집 해줘야 되라? 아니면 결혼식 할 때 드레스? 혼수? 이런 것만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그런 건 경제력에 맞춰서 해주시고요. 정이 경제력이 안 되고 본인들이 하겠다라면 그냥 두시는데 마음가짐을 태도를 준비하셔야 될 게 있어요. 근데 이거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부터 부모님이 자녀들이 결혼할 때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줘야 하는지 무엇을 가르쳐줘야 하는지 어떤 충고를 해줘야 되는지 본인들은 뭘 조심해야 되는지 정리하겠습니다. 결론!
자녀가 결혼할 땐 떠나가는 겁니다. 나에게서 완전히 떠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아들이 아니고 결혼을 하는 순간 며느리의 남편이 되는 거예요. 내 딸이 아니고 그 사이에 아내가 되는 거예요. 절대 내 자녀가 아닙니다. 어머님이 마음으로 우선 떠나보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자녀들이 자유롭게 행복할 수 있고 독립해 나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관심을 줄이셔야 돼요. 그들이 무엇을 먹는지, 오늘은 무엇을 하는지, 월급을 받아서 어디에 쓰는지 관심을 뚝 끊어주세요. 왜냐하면 세대가 너무 다릅니다. 지금 현재의 방식으로 자녀들에게 그대로 적용하면 글쎄요, 1년을 넘기지 않아 이혼하게 될 겁니다. 절대로 두 분의 생활 방식을 강요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마음을 먹고 첫 번째 알려줘야 될 것이 부부싸움 했을 때 대원칙을 정해줘야 되는데 절대로 양가에 알리지 마라. 너희들끼리 해결을 해라. 그리고 싸웠을 때 친정에, 시가에, 서로가 본가에 가지 마라. 왜냐하면요, 우리 정도 나이 되면은 자녀분이 딱 들어올 때 알죠. 좋은 일로 왔는지 안 좋은 일로 왔는지 말을 안 해도 보면 합니다. 표정을 보면. 근데 부모님 입장에서 자녀가 얼마나 이쁘고 소중합니까? 옛날에는 아들을 굉장히 존중하고 귀하게 키웠지만 지금 딸들 만만치 않습니다. 어디 설거지를 시킵니까? 뭘 시킵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꼭 길러서 보내거든요. 이렇게 소중한 자녀가 어느 날 결혼이라고 시켰더니 문 열고 쓱 들어오는데 얼굴이 너무 수심이 차서 저 100m 지하에 있는 얼굴을 해서 들어오면은 가뜩이나 사이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었어요. 업고 다녀도 현찮은데 가사 분담을 해주기를 하나, 애를 봐주기를 하나, 그렇다고 돈을 잘 벌어다 주기를 하나, 이런 불만이 있는데도 딸이 좋다고 하니까 참고 참았는데 딸이 어느 날 어둑놀고 들어와요. 더군다나 여기 뚝 빨갛게 뺨이라도 맞은 자국을 해서 들어와 보세요. 이 분노가 하늘을 뚫게 되겠죠. 그땐 부모님 눈앞에 뵈는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성을 상실하세요. 이성을. 그래갖고 사이에 쫓아가신다니까요. 쫓아가서 처음에는 눌러요. 우아하게, 기품 있게, 좋게 얘기하려고 하세요. 김서방 여기 앉아보게. 아유, 자네도 결혼이라는 게 해서 얼마나 사는 게 힘드나 내가 이해하지. 우리 딸이 좀 부족해. 이해 좀 하게. 여기서 끝나고 오시면 돼요. 되나요 그게? 온몸 사지에 있는 뼈가 하나 튀어나오죠? 말에 뼈를 심습니다. 근데 말이야, 김서방. 내가 이렇게 둘러봐도 우리 딸 정도면 잘하는 것 같네. 그리고 우리도 김치고 뭐고 다 날라주라고 김서방 좋아하는 것만 갖다 주지 않나? 그 정도 하면은 김서방이 일찍 들어와서 청소 빨래는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게 힘들면은 아니 가사 도우미라도 쓰던가. 사실 김서방이 이렇게 많이 벌어다 주는 것도 아니잖아. 우리 딸 아니면 어떻게 먹고 사나? 이렇게 가시게 되죠. 여기서도 끝나면 괜찮아요. 여기서도. 김서방 일로 와봐. 엄마 아버지 오시라 그래. 도대체 아들 교육을 어떻게 시킨가 도대체. 어? 오시라 그래 당장. 여기까지 가면 이제 석 달 안에 이혼이 되죠. 정말입니다. 그러면 나를 어떤 사람인가 생각해 보세요. 1단계에서 끝나시겠습니까? 2단계에서 끝나시겠습니까? 3단계까지 가실까요? 누구나 3단계까지 갑니다. 누구나.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선은 자녀들이 부부싸움을 알리지 마라. 불가피하게 알게 됐을 때도 절대 그들의 부부싸움에 관여하지 마세요. 관여하실수록 일이 커집니다. 절대 수습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부부싸움은 부부싸움 안에서만 끝나야 해결이 되지 양가 부모가 모여서 6명이 앉는 순간 석 달 안에 이혼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경제적인 문제예요. 너희가 벌은 돈 범위 내에서 생활을 해라. 우리는 도와줄 수 없다. 너희끼리 살아라. 그리고 우리한테 불가피한 경우 아니면 손 벌리지 마라. 너희끼리 해결해라. 대신 너희가 돈을 어떻게 쓰든 우리가 관여하지 않으마. 이 약속을 꼭 지키셔야 됩니다. 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사위분들이 불편해 하세요. 어느 날 대기업에 다니는 아주 전도 유망한 남자분이 의뢰인으로 오셨어요. 아내분 쪽에서 이제 이혼소송을 제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소장을 쭉 읽어보니까 제일 대두되는 게 그거예요. 가사 분담 안 해주고 제가 독박 육아하고 있고요. 우리 엄마가 애를 봐주는데 우리 엄마한테 공손하지 않고요. 처갓집을 무시한다 뭐 이런 사유로 이혼사유가 들어왔어요. 그 사위의 항변은 그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출산을 해서 아이를 낳는 순간 서로가 맞벌이를 하니까 아이를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아내가 살림에 익숙하지 않으니까 장모님이 오셔서 이제 숙식을 같이 하시면서 아이를 돌봐주시고 살림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제가 뭐냐면 사위가 버는 돈을 딸한테 다 송금하게 해서 아유 니들이야 젊은 애들이 돈 못 불리잖아 내가 불려줄게 가져가셔갖고 관리를 해준다는 명목 아래 싹싹
장고를 원단위까지 가져가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2년을 살았대요. 그래서 어느 날인지 아내한테, 여보, 우리가 벌은 돈 어디에 이렇게 투자가 된 거야? 얼마 모았어? 내가 생각할 때 우리 열심히 했으니까 7천만 원 정도 모아지 않았을까? 질문했더니 까끗다리, 당신 그거 왜 물어? 나 의심하는 거야? 내가 돈 빼돌렸을까 봐? 그렇게 못 믿어? 이러고 답변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위 입장에서 놀래가지고, 아니 내가 버는 돈 내가 물어보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당시에 충격을 받았대요. 그 시간이 가면서 점점 서운한 감정이 쌓이고, 점점 아내 하는 말한 것처럼, 혹시 장모님 이거 빼돌린 거 아니야? 우리 돈을 왜 장모님이 관리해? 내가 아내하고 사는 거야? 아내하고 장모님하고 두 여자를 데리고 사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면서 집에 들어가는 게 지옥이라는 거예요. 띠띠띠띠 눌러서 문 탁 열면 장모님이, 김서방호나? 그 표정 속에, 나 네 애 보느라고 힘들어 죽겠거든? 그 표정으로 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거 장모님들 모르시죠? 왜 모르시는지 저 알아요. 내가 힘들게 잠도 못 자면서 손주 봐주고 살림해주고 너희들 잘 살라고, 너희들 편하게 살라고, 그걸 날 고마워해야지. 이 생각 때문에 사위가 나한테 서운해하고 나 때문에 불편해할 거란 생각을 요만큼도 못 하시는 거예요. 그저 나는 너희들한테 고마운 존재지니까 이거밖에 생각을 못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정이 이혼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만약에 장모님이 안 계셨다라고 그러면 세상에 잠도 못 자고 새벽같이 일어나서 하나는 밥 준비하고 하나는 애 보따리 싸갖고 어린이집에 보내고 같이 출근했다가 서로 네가 먼저 들어가 내가 먼저 들어가 전화했고 저녁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애 데려다가 씻기고 밥 먹이고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정말 전쟁같이 살겠죠. 그렇지만 부모님 때문에 싸우진 않습니다. 사위가 문을 열면서 장모님의 표정을 보면서 불행한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그 장모님들 많이 오세요. 세상에 제가 그렇게 했는데 사위가 이게 괘씸한 게 어느 날 화가 나니까 뭐 당신이 뭔데라고 그랬어요 이러고 오시거든요. 제가 가끔 그래요. 이렇게 봐서 이혼할 정도는 아니다. 이 정도는 극복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사위분이 오죽하면 그러겠어요. 한번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어머님, 사위는 얼마나 힘들게 집이라고 오면 반바지 한번 입을 수가 있어요. 벌러덩 넣어서 TV를 한번 볼 수가 있어요. 여보 밥 줘 소리를 한번 할 수 있어요. 그쪽도 굉장히 불행하지 않겠습니까? 역지사지라고 한번 입장 바꿔 생각해 봐주세요. 어머님, 따님을 위해서 애봐주시는 거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30분이라도 가서 청소해주고 애 밥 챙겨주면 딸이 쉬니까. 그래서 하는 거잖아요. 내 딸 좋다고 하는 거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사이 좋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조금만 참아주시고, 만약에 그렇게 하실 것 같아, 어머님 그 집에 가서 애들 봐주되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말도 하지 마세요. 힘드셔도. 그래야 애들이 잘 살아요. 계신다는 것 자체로 부담스럽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슬퍼지시죠, 갑자기. 그래서 이게 육아가 참 전쟁입니다. 근데요, 그래도 그 아이들 키워서 초등학교 들어가고 중학교 들어가면 보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각자의 역할을 못하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이혼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아이를 길러준다고 가서 특히 돈의 경제적인 문제에 관여하지 마라라는 겁니다. 또 하나 아셔야 될 것은요, 어머님들, 얘 결혼하면은 남자는 원래 여자한테 돈 다 주고 여자가 관리하는 거야. 이 생각 머리에 지우셔야 돼요. 왜냐하면 요즘 아이들은 절대 다수가 생활비 통장을 만듭니다. 만들어서 각자 급여를 자기네들이 합의해 얼마씩 넣자. 그리고 이 돈으로는 어떤 명목으로 쓰자. 근데 그거 외에, 와 오늘 밥 먹기 좀 귀찮다, 외식하자 하면 외식을 제안한 사람이 또 내는 걸로. 얘네들 이렇게 룰을 이렇게 정합니다. 그래서 여자한테 전부 주고 관리하게 하라 이렇게 하면 이렇게 젊은 남자분들, 결혼 앞둔 남자분들 반발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비 운영과 관련해서는 그들에게 맡기세요. 번 돈 무조건 여자가 다 관리한다, 남자가 다 관리한다가 오히려 숫자가 적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님 세대하고 지금 세대하고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정리합니다. 아이들 그 부부싸움 할 때 관여하지 마시고 경제적인 문제에 관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곁들여서 살짝 말씀드렸어요. 아이를 봐주신다라고 하면 생색내지 마세요. 우리가 결혼할 때 무엇을 피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사람이죠. 큰 전제는 범죄 정도 수준의 폭력성이 있다라든가 폭언이 심하다든가 외도를 한다든가 굉장히 강력한 사유거든요. 이혼 사유로서 이 이혼 사유가 걸리면 아무거나 갖다 드러내도 소용이 없고요. 대법관 할아버지 갖다 대도 이혼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거 빼고 이런 여자와는 결혼할 때 고민해봐라 라는 사유로, 첫 번째로 성형 중독입니다. 우리가 뭐 쌍꺼풀 수술하는 정도, 흔히 하는 게 이제 코 세우는 거,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중독
의욕이라고 할 정도 되면 온 전신을 다 합니다. 못 보셨죠? 위부터 내려갑니다. 머리 심었죠? 눈썹 했죠? 쌍꺼풀 했죠? 여기 한감 없앴죠? 이거 땡겼죠? 가슴 넣고요. 배 지방 뺐고요. 허벅지와 엉덩이에 실리콘 넣습니다. 종아리에 근육 뺍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근육 뺍니다. 대충 쉬어봐도 10가지가 넘죠. 그 다음에 뭐 피부 관리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이렇게 해서 수억을 씁니다. 근데 문제는 경제력이 된다라고 하면 괜찮아요. 예를 들어서 뭐 두 부부가 한 달 수입이 억대가 넘는다 그러면 뭐 수억 원을 들여서 한들 과소비는 아니죠. 근데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수억 원을 들여서 성형 중독한다는 것 자체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를 일으키게 돼요. 그게 이제 첫 번째 문제가 되고요. 그리고 중독에 있는 사람들 이게 고칠 수가 없어요. 안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코스라겠다는데 못 하겠다고 하면 이 사람 힘들어서 못 살아요. 우울해서 못 살아요. 이혼하겠다고 해 뛰쳐나가거든요. 이게 거기서 끝나도 괜찮아요. 근데 이게 외도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어떻게 외도를 하게 되냐면 제가 코도 고쳤고 턱도 깎았고 근육도 만들었고 실리콘도 달아서 몸매가 너무 멋있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하고 싶으시겠어요? SNS 올려야지 이러고 사진 찍어서 그죠? 그러면 수많은 팔로워들이 생기고 거기에서 관계가 이루어지고 반드시 외도로 이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결혼이라고 하는 거는 한 가정을 이루고 내가 가정에서 남편 또 아내라는 역할이 생깁니다. 아내라는 역할이 뭐 단순히 밥하고 청소하고 이런 게 아니고 아이들에게 엄마라는 상징적인 존재에 대한 정체성을 만들어줘야 되고요. 집에 엄마가 있다라는 안정감을 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건강한 자녀로 자라거든요. 근데 이 여자가 이러고 올리고 밖으로 나돌고 다른 여자 남자들하고 커뮤니티 하느라고 온종일 시선은 핸드폰과 컴퓨터에만 있고 아이들 신경을 안 씁니다. 그러니까 뉴스에 가끔 보면 아이들이 굶어서 죽었다 이런 게 나오죠. 돌보지를 않아서 어린아이들 우유를 먹이지를 않아서 이런 현상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형에 관심 있는 여성들은 오로지 자기 자신에만 관심이 있어요. 다른 사람엔 관심이 없습니다. 엄마로서 아내로서 부적합합니다. 그래서 이런 여자 피해달라는 거고요. 그 다음 사유가 게으른 여자인데요. 이거 진짜 모르세요. 게으른 여자가 왜요?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자 지금부터 제가 결혼을 했어요. 내가 매일매일 살아야 돼요. 아침에 눈뜨고 먹고 잘 때까지 보는 아내가 이런 사람이라면 살 수 있을까라는 건데 한 번은 60대 중반 정도 된 남자분이 찾아오셨어요. 이혼을 하겠다고. 그래서 아내분에게 뭐 문제가 있나요? 이렇게 질문했어요. 보통 60대 중반 정도 돼서 오시면 외도거든요. 대부분 사이가. 외도 아니래요. 뭔데요? 그러니까 더러워서 못 살겠어요. 그래서 에? 더러워서? 그랬더니 사연을 들어보니까 결혼한 딸이 이제 아이를 낳은 거예요. 손녀딸을 낳는데 봐달라고 해서 아내가 1년 동안 딸 집에 가서 손녀를 봐준 거예요. 1년 봐주고 이젠 집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남편분이 못 살겠다는 거예요. 아니 무슨 40년을 살아놓고 이제 와서 못 사세요. 그러니까 1년 동안이 너무 행복했다는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아내가 너무너무 더러워서 평생을 퇴근해서 들어오면은 집이라는 게 뱀이 허물 벗어놓은 거 같이 온 집안 바닥에 수건에 옷이 널려져 있고 그 다음 쓰레기는 산더미까지 쌓여져 있고 설거지는 이렇게 쌓여져 있고 그 다음에 아내분은 머리는 이렇게 해서 씻지도 않고 눈곱도 안 띄는 얼굴로 이러고 있는 집에 정말 코를 막고 들어가야 되는 생활을 평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결혼해서는 아이 살림 잘 못하니까 그렇겠지 그러야 애 낳고 나서는 애 때문에 피곤해서 그렇겠지. 그래서 저녁에 들어오면은 몸으로 일하는 육체적인 근로를 하는 분인데 힘들어도 청소하고 쓰레기 가져다 버리고 설거지하고 주말이면 빨래하고 근데 이걸 평생 하다 보니까 너무 지치더라는 거야. 그 다음에 아이들이 엄마를 닮아서 똑같이 정리정돈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살다가 아내가 딸 집에 가고 나서 본인이 청소하고 정돈된 대로 깔끔하게 있는 집에서 1년을 살다 보니까 다시 아내가 돌아와서 그 집을 엉망진창으로 만들 거를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막내 임신하고 난 이후로 부부관계도 안 했어요.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여름에도요. 땀 안 흘리면 안 흘렸다고 일주일을 안 씻어요. 그러니까 냄새가 나고 더러워서 옆에 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꾸 싸우게 되고 아예 말을 안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어머님이 딸 집에 애 봐주러 가기 전에는 집을 반분 나눠서 남편분이 쓰는 공간, 아내분이 쓰는 공간에서 아예 그쪽은 아예 못 본 척하고 잊으려고 하고 살았다라고 하는데 아내분 방에서 화장실에 오솔길이 있답니다. 먼지가 있으면 치울 생각을 안 하고 발로 이렇게 밀어서 고길로만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 힘들다라고 합니다. 아이들의 위생 문제도 좋지 않고. 그래서 뭐 요즘 연애할 때 손만 잡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집을 얼마나 깔끔하게 정리하는가를 뒷면을 보세요. 발코니라든가 뒷베란다를 한번 보시고 어느 정도 정리 정도는 하는가 이렇게 관찰하시고 결혼하셨으면 합니다. 더러운 여자 굉장히 힘듭니다. 이제 모임이나 이런 데를 가면 물어봐요. 신 변호사 있잖아. 이런 남자 피해 된다. 그리고 정리 좀 해줘봐.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할 때 정말 아내분들이 고통스러워하는 사유를 이제 몇 가지를 정리를 한 겁니다. 첫 번째, 돈 안 주는 남자입니다. 이렇게 돈 안 주는 남자다라고 올리면은 우리 아버님들 발끈하실 거. 왜 남자 갖고 여자한테 돈 줘야 돼? 라는 억하심정이 생길 것 같은데 저의 전제는 아직까지는 아내분들이 자녀 출산과 양육 때문에 전업주부로 계시고 남자분들이 돈을 더 많이 버시고 경제력이 있기 때문에 드린 말씀이에요. 만약에 이게 거꾸로라면 돈 안 주는 여자와 결혼하면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돈이 없으면 1분도 살 수가 없어요. 봉 중에 있는 공기 말고 물도 사서 마셔야 되죠. 여름에 시원하게 트는 에어컨, 겨울에 따뜻하게 하는 난방, 자동차, 옷, 그다음 우리가 밥 먹는 거 모두 돈으로 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안 주는 남자라고 하면 경제적으로도 책임을 지지 않지만 더 무서운 건 아내를 돈을 권력으로 해서 억압하고 속박하겠다라는 거고 아내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불행해집니다. 사례에서 보면 어떠냐면 매번 생활비를 필요할 때마다 타다 쓰라고 그러는데 얼마든지 줄게 그냥 아유 나 당신 좀 다 줄게 근데 왜 이혼하세요? 그랬더니 여보 나 저기 마트 가서 간장 사와야 되는데 5천 원만 이렇게 타서 써야 된대요. 그리고 여보 나 머리 해야 되는데 5만 원만 가. 무슨 전업주가 5만 원이야? 이 앞에 헤어샵에 15,000원이라고 써붙였더만. 이렇게 구속을 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마트 가서 바구니에 물건을 넣으려면 소리 덜덜 떨린답니다. 하나 넣을 때마다 남편이 째려봐서 그러면 남편분들 생각해보세요. 잡채 만들면 잡채만 있으면 돼요? 거기에 시금치 들어가죠. 그다음에 양파 들어가죠. 집에 있는 참기름, 들기름, 그다음 후춧가루 그거 다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거 잡채한다고 사면 잡채 넣고 그다음부터 넣는 걸 째려본다는 거예요. 못 삽니다, 이거. 돈을 권력으로 아내를 속박한다는 거예요. 그 아내분 입장에서 죄송합니다. 기분 거지 같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끝나도 좋아. 에이 그래 내 애들 위해서 남편 비율 좀 맞추면 되지 뭐 이러고 살아도 좋은데 나이를 더 먹으면 그런다는 거예요. 여보 저기 시장 가게 10만 원만 그럼 왜 나한테 달래? 당신이 가서 돈 벌어. 옆집 영희 엄마 보니까 알바해서 돈 잘 번대는구만. 왜 평생 나더러 돈만 벌으라 그래? 당신도 가서 벌어. 낮에 이렇게 피둥피둥 잠만 자지 말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돈을 안 주는 남자와 결혼하는 단계가 우리가 3년 이하 이혼 사유를 신혼이혼이라 그래요. 요때 깔끔하게 포기해버렸으면 이 아내분의 미래가 괜찮을 텐데 털커덕 그때도 임신이 되네요. 아이를 낳았어. 아이를 낳고 나면 아 초등학교 들어가고 나면 그러고 초등학교 들어가 나니까 애가 돈 들어갈 일도 많고 너무 힘들어 하니까 아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면 대학교 들어가고 나면 그러고 나면 아내분이 얘를 대학 보낼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면 아예 얘 결혼시키고 나면 이러고 미루다 보면 네가 나가서 돈 벌어 이럴 때 결국 50 넘어서 이혼을 선택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느니 결혼을 안 하시겠습니까? 결혼한 다음에 이혼을 고민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연애하실 때 알뜰한 거하고 짠돌이를 잘 구분하셔야 돼요. 내가 연애할 때 순댓국하고 짜장면 떡볶이 말고 먹어본 게 없더라. 어쩌다 한 번은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스테이크는 한 번 정도는 얻어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아내분 생일이라든가 그 아내를 위해서 기꺼이 10만 원 정도 밥 한 끼 사줄 수 있는 정도의 여유는 있는 분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애할 때 알뜰한 거하고 짠돌이는 좀 구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결혼하지 마라라는 유형지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남자인데 물론 집착하는 여자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 경우는 빈도수가 절대적으로 9대 1 정도로 남자 쪽이 많습니다. 근데 이건 좀 걸르기가 힘들어지는 게 아내분 입장에서 연애할 때 사랑이라고 느끼기 때문이에요. 그 집착을. 어떠냐면요. 하루에 10번도 전화해서 어디에서 뭐 하는지 뭐 먹는지 당신 기분은 어떤지 컨디션은 어떤지 이따가 뭐 할 건지 그 사람 만나서 무슨 얘기했는지 얼마나 나한테 관심이 많은지 이런 관심을 평생 받아본 적이 없어. 저 관심만 받고 살아도 나는 굶어 죽어도 좋아.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집착이라는 걸 깨달을 때는 몇 년이 지나게 돼요. 그래서 이게 의부증으로 발전하게 되고요. 모든 생활을 구속하게 되고 이 여자분은 본인 명의로 휴대전화 한 개가 없습니다. 남편 명의 휴대전화 써야 되고요. 요즘 집에 집전화 잘 안 놓잖아요. 집전화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내분이 집에 있을 때 남편분이 혹시나 아내분이 화장실 가서 못 받거나 마트에 가서 못 받았을 때 5분 간격으로 전화를 하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한 사례에서 하루에 수천 통을 전화와 문자를 하는 이런 게 증거로 제출이 됩니다. 사실 수 있겠습니까? 그거 사랑입니까? 아니에요. 집착이에요.
근데 이혼을 하겠다는 아내분들께 얘기를 들어보면 더 슬픈 건 그렇게만 살아도 그냥 자기는 살 수 있겠더래요. 나를 너무 좋아하니까 자기가 어쩌겠어. 자기도 힘들겠지. 이러고 사는데 결혼해서 살다 보니까 그 관심과 집착이 통으로 다른 여자한테 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보통은 누구에게 이렇게 집착하는 사람은 본인이 그게 집착을 받고 싶고 관심을 받고 싶기 때문에 이렇게 상대한테 쏟아내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무슨 수로 그렇게 그걸 그렇게 해주겠어요. 그다음에 받아보기만 한 사람은 줄 줄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를 만족을 못하니까 다른 대상으로 가게 돼서 거기에 정말 몰입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을 선택하게 된다는 거예요. 집착하는 사람이 나를 힘들게도 하지만 영원히 나에게 집착하고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대상을 옮겨다닌다는 거죠. 그래서 집착하는 사람과는 결혼하지 말아라. 전 이렇게 조언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부모님 연구소에 저를 출연하게 해주셔서 정말 영광이고요. 제가 많은 도움을 드렸었으면 했습니다. 물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거와 관련해서 가끔은 제 유튜브에 댓글들을 올리실 때 신 변호사가 너무 이렇게 뻥치고 있다.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딨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정말 그런 사람들이 있고요. 수많은 사람들과 상담을 하면서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개인적인 의견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런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피하셔야 되겠죠. 지금은 연세가 드시면 두 분이 서로가 의지해 주시고 서로가 다독여 주셔야죠. 두 분이 손잡고 이렇게 병원만 같이 가실 수 있어도 얼마나 좋습니까? 그거로 만족하실 수 있는 사이가 노년의 행복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